자, 신비한 성의 헬렌이라는 쭈꾸루 게임인데, 자, 아무튼 오늘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은 잘 나오죠? 오케이. 자, 새로운 게임. 자, 이렇게 시작을 하자마자 뭐 프롤로그나 뭐 오프닝도 없이 그냥 바로 뜬금없이 시작해버리는 뭐 그런 게임. 아, 공포게임은 아니에요. 자, 북쪽 유적에는 가까이 가지 말렴. 북쪽 유적에 가라, 뭐 그 말이죠. 자, 보자. 보물상자가 있네요. 오, 롱보우를 발견했다. 오, 가져간다. 어, 취소키로 메뉴하면 쉬프트키로 대시. 아, 오케이. 취소키가 메뉴하면. 오, 자, 롱보우 장착 어떻게 하지? 자, 그냥 이렇게 되면 장착되어 있는 건가? 어, 그리고 쉬프트키로 대시. 어, 이게 달리는 거. 어, 오케이. 어, 요런 방식의 게임이네요. 자, 아무튼 어, 요게 세이브. 자, 자, 쉬프트키가 세이브 아닌데? 뭐지? 잠깐만요. 잠깐 그, 아, 여기서 쉬프트를 누르면 세이브구나. 오케이. 응? 글을 읽을 수 없다. 아, 자, 주인공이 일단 문맹인가봐요. 글을 읽을 수 없다는데. 자, 어, 항아리 부실 수 있구나. 오, HP 업을 발견했다. 최대 HP가 2 상승. 오, 게이득. 오, 항아리 등을 조사하면 가끔씩 HP 업이 나옵니다. 오호. 자, 역시 쭈꾸루 게임은 항상 이런 게 있죠. 자, 여기서 회복할 수 있나? 어, 일단 잘 수는 없네요. 다 부셔버리자고요? 자, 아무튼 나가봅시다. 자, 여기가 그 우리 주인공 헬렌이 사는 마을인가 본데. 자, 이 양 같은 게 있고요. 매. 어, 보자. 어, 지금 갈 곳이 북쪽에 있는 유적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북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네. 엄청 명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뭐 그런 게임이죠. 어, 자, 이거 몬스터인가? 어, 오, 전투, 인카운트. 자,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자, 롱보. 아, 이거, 아, 데미지를 줄 무기를 선택하면 되는구나. 자, 일단 주인공 검사는 아니고 이렇게 뭔가 궁수 같은 그런 느낌인가 봐요. 이겼어. 자, 경험치 2 획득. 오호. 자, 음? 글을 읽을 수 없다. 아, 이 주인공이 글을 읽을 수 없으니까 이 표지판을 읽을 수가 없어. 자, 회복. 어, 부유 가동 장치님 어서 오세요. 자, 우든 실드. 어, 어, 가져가야지 당연히. 어, 자, 아이템을 얻으니까 이렇게 몬스터가 나왔는데. 자, 뭐지? 롱보. 어, 아, 아, 이거 알겠다. 그 적군의 행동까지 7 남았다. 그리고 아군의 행동까지 5 남았다.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니까 타이밍에 맞춰서 방패를 쓰라 막 그런 거네. 자, 이거를, 자, 적군 행동이 7이 남았으니까, 자, 이거 8 들고 이게 5 들고, 자, 공격을 하는 수가 낫겠네요. 잘 몰라 형님 리아이어. 자, 여기서 다시 공격. 뭔가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싸우는 막 그런 게임이네. 자, 아무튼 회복. 자, 여기 뭔가 사람이 보이네요. 부담 갖지 말고 나를 선생님이라 불러주게. 응? 뭐 상관없지. 난 이곳에서 무술의 길을 갈고 닦는 사람이다. 새로운 적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 오도록 그때마다 힌트를 주도록 하지. 어, 일종의 튜토리얼 대신하는 뭐 그런 녀석인가봐요. 재앙이님 어서세요. 자, 그릴 읽을 수 없다. 슬라임에게 고전하고 있는가? 그놈은 움직임이 느리니 공격 타이밍에 맞춰서 방패를 내밀면 된다. 그 외에 물을 것이라도 있나? 어, 자, 약간의 그 튜토리얼 같은 건가 본데. 자,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자네는 꽤나 손재주가 있어 보이는군. 검, 활, 마법, 방패를 잘 다룰 테지. 검은 매우 사용하기 쉬운 무기일세. 방어도 높아서 지명상을 피하며 공격할 수 있지. 활 또한 주력이 될 만한 무기다.
공격이 낮긴 하지만 여러 번 쏘아 맞출 수 있지. 어, 활은 그 공격 속도가 빠른가 봐요? 상대가 방어에 소홀하다면 쏘면 될 거야. 마법은 확실히 강력하다. 공격, 회복, 보조 등 조금 특이한 힘을 발휘하지. 하지만 발동이 느려서 그 사이에 무방비한 상태가 되네. 어호, 방패도 하나 가지고 다니면 좋을 거야. 방어를 무시하는 마법 외에는 절벽인 방어구다. 공격은 못해도 상대의 틈을 기다리는 전법도 있는 법. 방어를 관통하는 마법은 방패에 강하고, 여러 번 쏠 수 있는 활은 마법에 강하고, 방어력 높은 검은 활에 강하지. 자, 뭐 아무튼 일단 다 뭔가 RPG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 법한 뭐 그런 인트네요. 자, 아무튼 쭉쭉 가봅시다. 어, 자, 이거 몬스터구나. 자, 전투 발생. 자, 고블린이 나타났다. 자, 롱보 한방 매기고. 자, 다음 행동까지 오니까 아, 이 오든실드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쓸 기회가 안 난다. 자, 때리고. 자, 이걸 한 다음에 다음 행동까지인가? 자, 한번 써볼까? 아, 오케이. 어, 이해된다. 오케이. 자, 다음 행동까지 7이니까 롱보 쓰고. 자, 그 다음 2가 남았으니까 요거 쓰고. 어, 오케이, 이해됐어. 자, 일단 전투 방식이 이해가 되네요. 자, 다음 행동까지 4가 남았으니까, 자, 방어하고. 야케미다님 어서 대왕했습니다. 자, 롱보. 자, 오, 크리티컬인가 방금 건? 자, 한번 쓰고. 자, 요렇게 마무리. 어, 자, 이제 전투 방식이 뭔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어, 저거 뭐야? 뭐지? 버그인가? 자, 저기 몬스터가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숨겨진 길 같은 게 있는 그런 느낌인데, 저거는 뭔가 숨겨진 길이 있으니까 절로 한번 가봐라, 뭐 요런 의미의 느낌인 것 같은데, 이런데 한번 다 뒤져보자. 자, 옆에 뭔가 전설의 검 같은 그런 게 보이는데, 자, 아무튼 야, 이거 뭐야? 어? 오, 자, 오크. 자, 롱보. 자, 때리고. 자, 이 오크는 행동이 되게 느리네요. 자, 이 오크가 공격을 하기 전까지 이렇게 많이 때릴 수 있네. 자, 때리고. 자, 오든 실드로 방어. 뭐야, 방어를 해도 딜이 들어오네. 캐롤 충사님, CNI님 어서세요. 자, 일단은 자, 이 타이밍에 세이브 한번 해야겠다. 자, HP 업을 발견했다. 최대 HP 2 상승. 자, 일단은 돌아가서 회복 좀 할게요. 자, 저 스켈레톤이랑 막 그런 애들이 좀 강할 것 같으니까. 자, 회복하고. 자, 좋아요. 자, 다시 가서. 저 옆에 있는 저 칼 먹고 싶은데? 저거 아마 분명히 뭔가 전설의 용사한테 주는 막 그런 느낌의 칼일 것 같은데. 아, 그러겠네요. 네, 방어를 해도 달았으니까 방어를 안 했으면 죽었겠네. 자, 오든 실드. 좋아요. 자, 롱보. 자, 와, 얘 이 들어가. 자, 일단은 방어를 하면 다 막을 수는 있네요. 이런 실수. 자, 때리고. 자, 오든 실드. 자, 좋아요. 자, 다음 행동까지 6이니까 한 대 때리고. 자, 그 다음에 실드. 네, 밑에서 가보자고요. 실수했다. 이런. 자, 계산을 좀 수시로 해야 되는데. 자, 자꾸 실수를 자꾸 하네요. 자, 방어. 롱보우. 자, 방어. 자, 좋아요. 이렇게 방어할 타이밍만 놓치지 않으면은 충분히 가능한. 근데 방어할 타이밍이 너무 많은데? 자, 일단 롱보우. 우든실드가 18 데미지까지 방어. 그런 식이구나. 자, 오케이. 자, 3 방어. 자, 5 한 대 때리고. 자, 오케이, 잡았네요. 윙엑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밑에서 가보자고 하셨는데, 근데 불안한 게, 자, 잠깐만요. 일단 HP 좀 채우고 올게요. 이거 HP 채우고 오면 스켈레톤이 다시 살아있는 거 아니겠지? 파워스턴건님 어서세요. 생겼네.
아, 이런. 자, 밑에 뭔가 수상해 보이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오크를 통해서, 자, 여길 한번, 없네요. 자, 여긴 뭐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뭔가 있을 법도, 아, 여기네. 오케이, 찾았다. 자, 저 녀석을 안 만나고 할 수 없나? 쟤 되게 세 보이는데? 아, 이런. 알라곰님 어서세요, 고블린. 자, 한 대 때리고, 자, 또 한 대 때리고, 자, 그 다음 방어. 부리부리님 어서세요. 자, 한 대 때리고, 아, 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오, 자, 요렇게 일단 마무리. 자, 여기서, 요렇게 오는 거구나. 아, 롱소드. 자, 뭔가 전설의 거인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자, 그냥 일반 롱소드였네요, 롱소드. 자, 아무튼 이렇게 무기를 하나 더 획득했고, 근데 왠지 이게 있으면은 다른 몬스터들이 좀 쉬울 것 같아. 자, 싸워보자. 자, 일단 롱소드를 한번 써볼게요. 자, 행동까지 좀 많이 걸리는구나. 자, 방어. 자, 이 롱소드는 이렇게 다음 행동까지 10칸이 걸리네. 자, 일단 방어 한번 하고. 자, 요 전투에서는 롱소드 거의 못쓰겠다. 자, 롱보 쏘고. 자, 우든실드. A2323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자, 롱보우. 자, 우든실드. 아침 노을 물드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든실드. 아, 죽어도 게임오버가 아니에요. 아, 오호, 그렇군요. 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 맞아. 제 기억에도 제가 이 게임을 그 다른 방송에서 한번 봤었는데, 아마 롱소드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아마 그게 짱이었었던 걸로, 뭐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 집으로 귀환, 그런 식이구나. 자, 일단 방어. 자, 또 방어. 자, 적군의 행동력을 조금 계산해가면서 때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네요. 이 머리를 좀 써야 되네. 이 가면 갈수록 복잡해질 거 아니야 이게. 자, 롱소드. 자, 이건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롱소드를 쓰면은 마무리 할 수 있겠지? 먼저 못 때리네. 자, 아무튼 일단 요렇게 마무리. 이겼어. 자, 경험치 3 획득. 자, 여긴 또 뭘까요? 자, 옆에 뭔가 빨간 책이 보이는데? 자, 여기 뭔가 지금 못 갈 것 같아. 자, 여기 뭔가 가면 댐비면 죽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세이브 하고 갈게요. 자, 세이브를 하고. 자, 얘 왠지 중간 보스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응? 싸운다, 도망친다. 이 주인공은 말을 못하나 봐요. 계속 물음표로 나오네요. 자, 일단 싸워볼까? 오, 볼렘. 자, 우선 롱소드. 자, 오, 빵. 자, 딜이 안 들어가. 오, 자, 얘 못 잡겠네요. 자, 이거 도망은 못 치나요? 그냥 죽어야 되나? 오, 뭐야. 야, 마가 데미지가 들어와. 자, 이건 그냥 로드. 자, 그냥 로드 합시다. 자, 이건 아무래도 지금 이길 수 있는 그런 몬스터 아니네. 말할 수 있는 걸로. 자, 옆에가 마법 쓰는 책. 자, 아무튼 빠르게 로드를 합시다. 어이구. 졌다. 아, 책을 먹은 다음에 잡아야 돼요. 안녕, 헬렌? 햄버거 먹으렴? 햄버거? 갑자기 햄버거는 왜? 자, 최대 HP가 1 올랐다. 뭐야? 자, 게임 오버 된 게 더 이득인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최대 HP가 하나 올랐네요. 게이드. 자,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 뭐 아무튼 게이드. 자, 죽은 게 더 좋은데?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유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얘한테 한번 아까 그 몬스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자, 고블린 말고 골렘. 자, 골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임마. 오크 말고. 피디제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크 말고 골렘. 자, 스켈레톤 말고. 자, 머미? 머미가 뭐였지? 머미는 뭐였더라? 자, 암튼. 자, 골렘에 대한 힌트 같은 거를, 여기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자, 골렘은 강아지. 어중간 공격은 통하지 않을 거야. 뭐, 여러 가지 시험해보게나. 뭐야? 뭐야? 자, 아, 잘못 눌렀네요? 자, 일단 뭔가, 골렘에게 뭔가 통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줄 것 같았는데, 자, 뭔가 자신있게 말하더니, 사실 아무것도 없었네. 자, 일단 뭐, 이렇게 잡았고, 자, 가봅시다. 뭐야? 자, 아무것도 안 나왔고, 자, 요 관에 뭔가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없네요? 자, 없고, 자, 이렇게 빨간 책을 손에 넣었는데, 자, 어떤, 자, 썬더를 발견했다. 오, 자, 효과 35. 저 35는 아마 데미지겠죠? 야, 근데 행동까지 20이야. 너무, 딜레이가 긴데? 자, 일단 썬더 마법을 획득했습니다. 오, 깜짝이야. 아, 잠깐만. 자, 머미. 자, 일단 방어를 하면서 요 녀석 행동 횟수가 몇인지를 좀 볼게요. 22네요, 얜. 자, 방어. 방어? 뭐야. 이 머미라는 녀석도 데미지가 지금 상대하기엔 센가 봐요. 썬더를 빼앗겼다? 이런? 자, 이런 젠장. 자, 안녕 헬렌. 햄버거 먹으렴. 자, 이거 이거 왜 게임 오버 될 때마다 왜 나한테 햄버거를 주는 거야. 자, 아무튼 자, 최대 HP가 하나 올랐다. 자, 이 햄버거 노가다로 최대 HP를 좀 많이 높인 다음에 가서 싸울 수도 있겠네. 자, 아무튼 HP가 34가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걸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냥 누르면 되나? 레벨업. 오. 자, 근데 지금 있는 경험치가 자, 레벨업 하는데 경험치 3이 된다. 그런 거죠? 오, 자, 플러스 1로 강화됐네요. 오, 롱보우도. 오, 게이드. 자, 두 개. 세 개. 자, 오, 여섯 개나 드네? 자, 롱소드는 업 시키는데 그게 많이 드네요? 자, 우든쉴드도 좀 올릴까? 자, 이건 뭔가 좀 올리기 아까운데? 자, 하나만 올리자, 하나만. 자, 요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마 전투가 쉬워지겠죠? 야, 이걸 진작부터 알았어야 되는데. 아, 게임을 되게 멍청하게 했어. 자, 아무튼 가서. 자, 스켈레톤. 자, 인카운트가 발생했다. 자, 우선 롱소드로 기선을 제압해 줍시다. 자, 10이나 일단 들어가네요. 자, 근데 이거 데미지 오른 거 맞나? 효과 13, 18. 오케이. 자, 방어. 자, 4칸 방어. 자, 일단 행동까지 드는 시간이 줄어들진 않네요. 자, 롱보. 5 들어가네, 이제. 오, 좋아요. 자, 데미지가 2배 이상 늘어났네요, 그래도. 자, 대기하고. 자, 롱보우. 자, 오, 좋아. 야, 이제 좀 빠르게 끝난다. 오, 이거 바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좋겠다. 자, 일단 내려와서. 자, 여기서 빨간 책을 얻으면은 적군이 튀어나오죠. 자, 일단 빨간 책. 자, 썬더 마법을 손에 넣었고요. 자, 이 머미를 일단 잡아야 되는데. 자, 썬더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방어 무시. 자, 이렇게 길을 모아서. 오, 멋져, 멋져. 오, 32. 자, 데미지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자, 요 녀석은 이렇게 막아도 데미지가 들어오는데. 자, 일단 롱소드. 자, 일단 요렇게 마무리. 이겼어. 자, 경험치 5 획득. 자, 좋습니다. 근데 왠지 여기서 회복을 한 다음에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 이길 수 있으려나? 자, 일단 가서. 자, 여기 세이브 한번 하자. 자, 세이브. 이 상태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왠지. 내려와서 HP를 좀 회복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얘를 잡는 데는 그냥 그 방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낫겠다. 방패를 올리자.
자, 방패를 요거를 하나만 올리고 요렇게 하면은 그나마 좀 더 방어가 좋아지겠죠? 자, 싸운다. 자, 우선 선빵으로 썬더. 자, 한 방 쓰고. 자, 오든실드 맞고. 자, 이제 6단에요. 자, 저 위쪽에 보면은 적군이 다음에 할 행동이 저렇게 보이는데 다음에 방어를 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썬더. 네, 캐릭터 레벨업은 안되나봐요. 자, 그리고 발구르기. 자, 다음 행동이 발구르기니까 쉴드 한번 쓰고. 자, 한번 더. 자, 이 다음에 썬더를 날려주면 아주 깔끔하게. 자, 요렇게 하면 끝이죠. 좋습니다. 오우, 야, 경험치 20표 써. 자, 최대 HP가 7이 올랐다. 오, 게이득. 자, 이 뒤엔, 오, 자, 회복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자, 여긴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뭔가 유적의 깊은 곳으로 왔는데, 어, HP 업을 발견했다. 최대 HP 2 상승. 좋습니다. 게이득. 자, 웬 물? 자, 일단 길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자, 이런데 뭐 숨겨져 있는 거 없나? 뭔가 아까 그 비밀 통로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어? 자, 브로드 소드. 오, 야, 효과가 22나 돼. 근데 문제 행동까지 14칸이나 드네요. 자, 데미지는 강한데 딜레이가 너무 길다. 이건 차라리 그 롱소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자, 롱소드를, 자, 하나 더. 자, 3으로 올리고. 자, 4로. 차라리 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 되나? 어? 자, 마법도 올릴 수 있네요. 마법 올리면 어떻게 되지? 뭐야? 아, 행동까지 드는 시간이 줄어드네. 오, 자, 마법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이렇게 딜레이가 줄어드네요. 오호. 사무레이 제페님, 러브유 어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뭔가 전투 방식이 굉장히 심플하고 재밌는 게임이네요. 잘 만들었네. 뭔가 명작이라고 칠만하네. 자, 여긴 뭔가 마을 같은데? 자, HP업을 발견했다. 자, 뒤에 뭔가 칼이 있어. 뭐야, 도망친다. 자, 얘랑 싸워야 되나 본데? 자, 일단 세이브. 자, 뭔가 무서운 곳을 왔을 땐 이렇게 세이브를. 자, 너의 각오를 보여봐라. 응? 자, 뭐야 이 대두는. 자, 뜬금없이 왜 싸우는데. 자, 이거, 자, 이름도 뭐야 이거야. 이거 뭐야. 자, 일단 썬더. 자, 미스리 소드라는 아이템을 갖고 있네요. 잠깐만. 자, 이거 뭐야. 방어해야겠네 이거. 자, 요 녀석을 상대로 마법을 쓸 생각을 하면 안되겠네. 자, 아무튼 햄버거 하나 먹고 갑시다. 자, 안녕 엘렌, 햄버거 먹으렴. 자, 햄버거 게이득. 자, 이게 좀 노가다 짜증나긴 하는데 이걸 좀 많이 하면은 확실히 쉽게 진행할 수 있긴 하겠다. 자, 일단 여기서, 자, 못 가본 길을 먼저 가보기 위해서 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분명히 뭔가 아이템이라던가. 자, 여기 뭔가 있어. 오케이. 자, 뭐지? 윙가드. 오, 야, 방어템인데. 자, 행동까지 6밖에 안 들고 방어력이 16이야 야, 이거 우드실드 괜히 강화했다.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자, 아무튼 좋은 아이템을 얻었네요. 자, 여긴 뭘까? 자, 일단 몬스터들이 돌아다니. 오, 뭐야, 저 뭐야? 잠깐만. 자, 고스트. 얘는 왠지 마법만 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일단은 자, 방어 무시 공격을 하네? 쉐이드, 방어 무시. 자, 그러면 썬더. 제프리 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 얘도 마법 쓰네요. 자, 나도 마법. 자, 일단 뭐 이겼다. 이겼어. 경험치 4 획득. 자, 요 반대쪽에도 뭔가 숨겨진 길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와봤는데, 자, 일단 길은 없습니다. 영원한 낙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뭔가 하피 같은 게 있어. 자, 고스트. 자, 피하고. 아잇, 이런 제기랄. 자, 하피를 만났는데, 자, 요 녀석의 행동이 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아, 고스트는 활. 오케이. 자, 윙가드. 자, 윙가드.
자, 데미지가 들어오네, 근데? 자, 롱보. 자, 우드, 어, 아! 우든실드와 방어력이 더 높구나. 오, 자, 우든실드. 자, 2. 오호. 자, 롱보. 익스플로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우든실드, 안전방울 한 번 더 쓰고. 어, 두 번 때리네. 자, 요렇게 마무리. 자, 좋아요. 이겼어. 자, 내려와서, 어, 뭐야. 어, 뭐 있었구나. 아, 나 못 봤네. 자, 로고. 자, 우든실드. 롤드재즈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음 공격은 방어무시니까 공격을 하자. 자, 다음 공격은 어차피 방어무시기 때문에. 자, 롱소드. 야, 이거 많이 단다. 야, 이거 게임오버를 좀 많이 당하겠네. 자, 그렇다고 또 우물까지 갈 수도 없고. 어? 멈추거라. 응? 황금문은 어느 쪽 중 한쪽만 열 수 있으니 상자를 열었을 때는 다른 상자는 영원히 닫힐 것이다. 오. 자, 둘 중에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자, 일단 세이브. 자, 우리에겐 이럴 때 세이브가 있죠. 자, 힘의 팔찌 효과는 공격력이 하나 올라가는 뭐 그런 효과가 있네요. 자, 그리고 저쪽에 뭐가 있는지. 자, 로드 어떻게 하지? 슬픈 눈님, 어서세요. 자, 그럼 저쪽 거 한번 봅시다. 왠지 힘의 팔찌가 더 끌리는데. 어? 아, 이거 삥 돌아가야 돼? 야, 길 귀찮게 해놨네. 자, 또 아래쪽이라서 뺑글뺑글 돌아가야 되나 본데. 어, 여기 뭐야? 자, 일단 멈춰. 자, 일단 아이템부터. 어, 열 수 없다. 자, 뭔가 아까 그거는 나중에 얻을 수 있나 본데. 자, 뭐지 여기? 어, 보스인가봐. 망했다. 자, 망했다. 어우, 보스네. 자, 그리폰. 자, 그리폰이란 녀석이 나왔는데. 자, 우든실드. 어, 자, 요 녀석도 방어 무시 공격을 하네요. 자, 이거 방어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자, 죽었죠. 자, 아무튼 일단 요 녀석이 보스인 거 보니까. 자, 이 길은 나중에 오는 것 같고 오른쪽 길을 먼저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 일어나서 햄버거나 처묵처묵하고. 아, 딜을 볼걸 그랬나요, 차라리? 막지 말고. 자, 아무튼 이렇게 햄버거 먹고. 내가 아까 오른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왼쪽으로 가면 왼쪽 황금문을 갈 수 있을 것 같네요.